안녕하세요, 정덱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혜성님이 요청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정덱님, 제가 달리기 트랙 맵을 하는데 제가 시작 현금이 2레벨이어서 달리기 트랙 맵 중간 난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님 구독함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일단 구독해주신 거는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제 뭐 들어보면은 이제 초보 유저분이신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달리기 트랙맵을 하려는데 중간 난이도로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예, 댓글로 이제 제가 이제 불가능 난이도로 중간 난이도 아니라 불가능 난이도로 공략을 한다고 했어요.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초보분들의 스펙을 맞춰서 프리미엄 스톤은 일단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 실험실도 이제 뭐 그 시작 현금 2레벨만 있다고 하셨으니까 모두 다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깨도록 할게요. 전문 빌딩은 물론 지금 이제 건물이 없죠. 이 상태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달리기 트랙 맵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제 전력 질주 트랙 요거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 이거 토템도 있네요. 토템도 뭐 깨는 김에 노빵꾸 모드로 이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쓸 빌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따라 하시면은 초급, 중급 맵은 이 빌드만 써도 다 이제 먹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드만 써서 이제 그러니까 막 전문 빌딩도 없고 이제 뭐 그 뭐야 원숭이 실험실도 없으신 분들이 이 빌드를 쓰면은 되게 이제 막 초급, 중급 난이도는 이제 불가능까지 깰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도 이제 몇 번 이제 소개를 한 빌드인데 몇 번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소개했나? 일단은 이제 닌자 원숭이를 이렇게 깔아주도록 할게요. 닌자 원숭이 깔고 이렇게 스타트 눌러주세요. 자동 재생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300원이 모이면은 요거 추적 표창인가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500 그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300원짜리 요 추적 표창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라운드를 또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그 1000원을 모으시면 돼요. 네, 1200원을 모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나 농장을 짓도록 할게요. 초보 유저분들도 이제 막 좀 이제 습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농사를 최대한 빨리 짓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초반에 잘 지어놓으면은 이제 초중반만 넘기면은 진짜 이제 막대한 부유한 자원으로 이제 엄청나게 쉽게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막 지을 수 있을 때 짓는 게 좋아요. 초반에 너무 막 그 막 이거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안 안전한 것 같은데 하면서 업그레이드 막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최대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농장을 빨리 짓는 식으로 해가지고 벌써 1007원이 모였죠. 그리고 이게 전력 질주 트랙은 이 맵은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라인을 이제 돌고 이제 두 번째 라인을 이렇게 돌고 이제 세 번째 라인을 이렇게 돌고 꼬리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만 이거 일단 1200원 되면은 이렇게 농장 지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닌자 한 마리만 있어도 이제 어느 정도 되게 쉽게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10라운드죠 벌써. 일단은 이제 제 생각은 이 바나나 농장을 더 많은 바나나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준 상태, 그러니까 이제 360원 모아서 이 왼쪽 업그레이드 해준 상태에서 이제 닌자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 360원 되면은 이렇게 더 많은 바나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닌자 왼쪽 두 번째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360원이 모이면은 바로 이제 요거 공격 속도랑 공격 범위가 증가하는 닌자 수련 요걸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420원 모이면은 이게 날카로운 표창인가?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날카로운 표창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럼 이제 2일업 닌자 되면은 이제 요 이제 바나 농장을 1680원을 모아서 이제 그 더 바나나 대농장까지 지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라운드는 15라운드고요. 16라운드 한 18라운드쯤에 이제 1680원이 모일 것 같긴 한데 원래 이제 제 다른 공략이었으면은 이제 원숭이 실험실에서 판매가가 있어서 막 벌써 이제 대농장을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면서 지었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원숭이 실험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능력치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바나나 대농장을 지어주시면 돼요. 다른 공략 따라하시지 마시고 이게 이제 막 원숭이 실험실 없으신 분들은 이 공략을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 이제 더블 표창 요거 이제 찍어주도록 할게요. 1020원 모아서 더블 표창 맞나? 예, 더블 샷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농사 지어주시면 돼요. 1200원을 모아서 농사 이렇게 여기다 지어야겠다. 제가 이거 바나나 농장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이쪽에 좀 몰아서 지었었는데 오른쪽에.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원숭이 마을을 여기다 하나 지으면은 이 농장들도 다 이제 마을의 효과가 다 받으면서 이제 이 타워들도 받게끔 이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이제 좀 잘못했네요. 농장 여기다 지으면 안 되는데 약간 심시티가 또 이게 중요하긴 한데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그리고 26라운드 버텨줄게요. 바나나 대농장 하나 지어주시고 그리고 27라운드도 버텨줄 거예요. 간단하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대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대포. 대포는 2영업인가? 왼쪽 2개, 오른쪽 빵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타겟은 강한으로 설정해주세요. 28라운드부터 이제 납풍선이 나와요. 납풍선이 나오니까 이제 얘가 이제 납풍선만 때릴 수 있게 강한으로 이렇게 타겟을 해주시면은 납풍선만 이렇게 계속 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29라운드도 그냥 돌려주시고 돌리는 와중에 이렇게 그냥 농장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바나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30라운드도 납풍선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넘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31라운드도 요 그냥 2일업 맞춰주세요. 대포 2일업 맞춰주세요. 약간 31라운드가 은근히 물량이 좀 있어서 그냥 이게 더 큰 폭발 지역 요거 있으면은 좀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그냥 돌려주시고 요. 네, 폭탄이 강한 풍선부터 때리죠. 이렇게 납풍선이 나오면 납풍선 바로 때려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한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농사를 좀 더 이렇게 지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틈을 준 거는 이제 이 바나나 원숭이 마을 때문에 여기다 이제 원숭이 마을을 박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3라운드는 또 이제 캐모풍선이 물량으로 나오는데 닌자 원숭이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죠. 이 상태로 막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 대농장 지어주시고 라운드 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라운드는 2,000원이 모였잖아요. 2,000원 아껴두세요. 2,000원 아껴두시고 지금 이제 3,300원짜리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3,300원 모이면은 바로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무지개 풍선이 나와서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은 예, 굉장히 쉽게 막을 수가 있고 방해까지 서비스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1,200원 되면 마을 다시 지어주시고 마을 더 많은 바나나까지 업그레이드 해주고 다시 돌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조합이면은 45라운드까지는 버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 대농장. 바나나 대농장은 5개까지만 지어주세요. 바나나 대농장은 5개까지만 지어주시고 이제부터 마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마을 지어주시고 이제 3,455원을 모아가지고 저거 이제 짓도록 할게요. 바나나 공화국. 바나나 공화국 하나 지어주시고 39라운드 쉽게 버티죠. 그쵸? 풍선들이 한 바퀴만 돌고 이제 다 죽는 모습이 보이는데 40라운드도 이제 그냥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나나 공화국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41라운드 41라운드도 돌려주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45라운드까지 계속 돌려주시면 돼요. 이 두 마리로 굉장히 쉽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42라운드도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동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15,120원이에요. 그쵸? 그럼 요거는 이제 팔면은 5,300원 이게 15,000원 정도 되네요. 그쵸? 15,0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요거 요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한 라운드만 돌리시고 네, 이렇게 한 라운드만 돌려주시고 다시 3라운드 버텨주세요. 쉽게 막죠. 그 다음에 이제 다 팔아주시면은 돈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바나나 연구시설 누르기 전에
좀 더 이제 15,000원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누르고 바나나 연구시설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바나나 상자를 다섯 상자를 이제 떨궈야 되는데 이제 공화국하고 이제 겹쳐져서 이제 버그 아닌 버그가 돼가지고 바나나 상자를 13상자를 떨굽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 게임 스타트 누르고 바나나 연구시설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돈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좀 바나나 농장 또 박아주시고 지금 보시면 이제 44라운드 깼죠. 그리고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될 게 이제 블룬 지퍼. 블룬 지퍼는 왜 준비하냐? 이제 46라운드에 MOAB 등급의 풍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MOAB 등급의 풍선을 쉽게 찢으려면은 이 블룬 지퍼가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4,860원을 모아가지고 왼쪽 네 번째 업그레이드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아주 넓은 깔때기 요거까지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뭐 돈 되는 대로 좀 더 지을게요, 농장도.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46라운드 돌려주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MOAB 등급의 풍선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나나 공화국 하나만 더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폭탄도 4이업 눌러주도록 할게요. 4이업. 이렇게 4이업. 왼쪽 네 번째, 오른쪽 두 번째. 돈 모으는 도중에 모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도 슬슬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좋겠죠. 돈은 이제 풍부하니까. 1800원 업그레이드. 이제 왼쪽 두 개 주고, 오른쪽도 두 개 주시면 돼요. 이렇게. 2업. 2업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이제 편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2업 눌러주시면은 공속도 빨라지고, 이제 그 타워 사거리도 증가하고, 그리고 힘도 1 증가하고, 힘 1이 좀 생각보다 커요. 관통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캐모풍선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깔때기랑 폭탄 타워 둘 다 이제 캐모풍선 같이 때리겠죠. 그리고 이제 돈 남는 대로 바나나 공화국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다시 돌려주세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그쵸? 그리고 바나나 공화국 하나 더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라운드를 더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폭탄타워는 이제 그 처음으로 타겟팅을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폭탄타워는 이제 뭐 납풍선을 깬다기보다 이 스턴을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약간 이제 시시기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풍선을 기절을 시키니까 처음으로 이제 다시 해주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는 팔아주시고 이제 바나나 연구시설 아까랑 똑같이 스타트 누르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옆에 바나나 요거 농장 하나 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다시 스타트 눌러주도록 할게요. 굉장히 쉽게 막고 있죠? 그렇죠? 보시면은 그러니까 닌자의 이제 이 방해 스킬도 이제 약간 풍선을 시작 위치로 되돌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폭탄 타워도 스턴을 계속 기절을 먹이니까 굉장히 쉽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다 팔면은 돈 되는 대로 이제 15,120원 되는 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바로 해주세요. 스타트 돌리면서. 그럼 이제 공장이 벌써 3개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슈퍼원숭이 한 마리를 이제 슬슬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이제 초보 유저분들의 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애용하는 슈퍼원숭이 요거 이제 깔아주시면은 굉장히 쉽게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태양신 타워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을 더 이제 값싼 효율을 보려면은 값싸고 이제 더 좋은 효율을 보려면 솔직히 로봇 원숭이가 더 효율이 좋은데 저는 옛날부터 태양신 원숭이를 좋아해가지고 네, 이렇게 태양신 하나만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얘 한 마리만 있어도 웬만한 물량은 처음에 다 막아요. 중반에는 다 막아요. 중반까지. 그리고 이제 슬슬 닌자는 팔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 누르고 바나나 연구실 또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러면은 바나나 연구시설은 5개까지만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타트 누르고 이제 15,120원이 되는 대로 또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오른쪽 업그레이드 이거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엄청나게 부유하게 됐죠. 벌써부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슬슬 그냥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슬슬 이제 준비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 원숭이 신 사원 요거를 이제 뽑을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뽑으면은 그냥 초급 맵, 중급 맵 정도는 그냥 얘 하나만 있어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나오면은 약간 이제 얘 혼자서 못 막을 때가 좀 많은데 후반 가면은 한 80라운드 넘어가면 혼자서 못 막는데 이제 이렇게 길이 하나잖아요. 출구도 하나고 이런 맵에서 이제 뽑아주시면은 그러니까 웬만한 초급 맵, 중급 맵이 다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출구가 하나고 입구가 하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얘 원숭이 신사원 하나를 뽑아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게 막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법사가 없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재료는 다 모였네요. 재료가 다 모였으면은 팔아야겠죠? 그쵸? 재료가 다 모았으면은 이제 바나나 농장도 팔아주시고 마을도 팔아주시고 그리고 원숭이 신사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은 나와버렸죠? 그리고 마을은 하나만 깔아주는데 2번만 눌러주세요. 얘는 어차피 캐모풍선도 보고 이제 납풍선도 때려요. 그래서 이제 뭐 레이더 스캐너 이상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얘 하나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12,000원짜리 요거 이제 돈 좀 더 버는 업그레이드 안 눌러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자동 재생 이제 시작해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구경만 하시면은 깨져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커피 타임을 갖는다든지 약간 이제 뭐 자유시간으로 뭐 화장실 갔다 온다든지 물 마시고 온다든지 막 그러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쵸? 이제 그 이번 이제 영상을 요청해주신 이제 이혜성님이 이제 하시기에는 이제 뭐 중간 난이도를 이제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불가능 난이도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중간 난이도는 오히려 따라하고도 이제 원숭이 신사원을 더 빨리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거 이제 뭐 보시면서 중간 난이도 이제 플레이 하셔도 될 것 같고 바로 이제 이거 따라 하시면서 불가능 난이도 이제 클리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초보 유저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이제 원숭이 신사원 이 원숭이 신사원 타워를 효율적으로 까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일단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냐 마을이 필요하겠죠? 그쵸? 마을은 이제 이 원숭이 신사원을 되게 싸게 짓게 해주는데 그 진짜 크게 공을 이제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하나를 깔아주면은 원숭이 신사원 타워를 되게 이제 값싸게 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효과가 이제 10%가 아마 싸질 거예요. 그쵸? 반경 내 모든 타워 업그레이드 비용을 10% 절감합니다. 이렇게 써있죠. 10%가 이제 싸지고 그리고 이제 원숭이 신사원 타워를 지으려면은 슈퍼원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슈퍼원숭이를 짓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견습새 원숭이 보시면은 천천히 보시면 지금 회오리도 날리죠 얘가. 그쵸? 이 원숭이 신사원 타워가 회오리도 날리죠. 그래서 이제 견습생 원숭이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신 상태에서 뭐 하면 좋고 보시면은 얼음도 날아가고 있어요. 보이세요? 여기 이제 터지는 거 보면은 얼음 같은 알갱이 막 터지죠. 그쵸? 되게 파란색으로 하늘색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얼음도 이제 필요하던 거 알 수 있고요. 자세히 보면은 이제 폭탄도 막 터지고 있어요. 폭탄 타워. 폭탄은 얘도 되고 폭탄 타워는 얘도 되고 아니면 이제 박격포 깔아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까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글루사수도 뿌리거든요. 글루사수도 자세히 보면은 진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애들이 너무 순삭당해가지고 글루사수도 아무튼 이제 때리고 있어요. 글루사수로도 그리고 이제 얘 한 마리 지울게요. 어차피 폭탄이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준비물 보시면은 진짜 그 표창을 막 이제 막 원으로 이제 막 되게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막 쏘는 게 있잖아요. 표창 같은 거 날라가죠. 이 표창은 이제 얘네 네 마리를 제외한 아무 타워 가능해요. 슈퍼 원숭이를 한 마리 더 지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타투 원숭이 한 마리를 지어도 이제 요 표창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돼요. 그냥 그러면은 이제 재료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준비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을까지 일곱 개 마을까지 포함해서 이제 재료라고 하겠습니다. 일곱 개가 있으면은 이제 이 짱짱 센 슈퍼 원숭이를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초보 유저분들을 위해서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원숭이 신사원은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필요한데 얘네를 업그레이드를 해준 상태에서 그냥 재료들을 업그레이드 해준 상태에서 얘를 만들어 버리면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제가 이거 실험은 안 해봤고 어디서 들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표창을 소개하잖아요. 표창 이제 3만원어치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뭐 이제 폭탄 타워도 3만원어치 이제 맞춰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다
다 3만원어치 맞춰서 이제 업그레이드 한 게 이제 최대치라고 듣긴 했어요. 제가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뭐 3만원어치 근데 맞춰서 깰 필요도 없고, 애초에 그냥 이렇게 대충 지어도 85라운드까지 이렇게 깨버리니까, 이제 팔도록 할게요. 이러면 이제 원숭이신 사원 하나로 이렇게 초급 난이도, 중급 난이도, 어쩌면은 이제 뭐 고급 난이도까지도 굉장히 이제 쉽게 깰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초보 유저 때, 제가 이제 초보 때 그냥 얘만 뽑기 바빴어요. 그냥 처음에 마을 왕창 지어버리고 얘만 이제 뽑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쉽게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막을 수 있어요. 물론 원숭이 실험실까지 있으면은 얘 한 마리로 웬만한 데 다 막아요. 근데 지금 이제 원숭이 실험실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고급 난이도부터는 약간 좀 힘들 수 있는데, 얘 하나로 벌써 이제 82라운드죠 82라운드인데 뭐 돈 안 모았는데 5만원 정도 모였다. 그러면 그냥 마을 하나 지어주시고 그냥 요거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요거 요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 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스팀팩 같은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타워 이제 사거리도 증가하고 공격 속도도 세지고 순간적으로 10초 동안 이제 세진다고 보면 돼요. 타워가 이 주변에 있는 타워들이. 그래서 그냥 요거 이제 하나 완성을 시켜놓을게요. 이제 돈 남으니까 이제 84라운드까지 이제 뭐 그냥 녹이죠. 문제는 이제 85라운드겠죠. 85라운드에 이 스킬을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공격속도 비교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짱센 원숭이신 사원이 있는데 공격속도가 요런데 이게 완성을 함 지금 이제 공격속도 좀 빨라진게 보이시나요? 그냥 이런식으로 이제 깨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쵸? 공격속도가 좀 빨라진 것도 느껴지고, 어차피 이게 라인이 길어가지고 이제 세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이제 두 바퀴 돌았는데 이제 뭐 검은색 다 부셔져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속도 한 번 더 빠르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예, 이걸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